오늘 안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승민 자네 왜 웃나? 아, 오늘 아침에 뭐? 바뀐 일이 있었어. 지금 3시간이야. 저희 하고 어? 버릇이 안 좋구만 자네. 어디서 배웠어? 우리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다들 좀 진지하게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주제가 뭐였나? 연기상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용히 안 해? 제가 웃음을 못하는 스킬. 예 회장님.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회장님의 회사를 헐값에 팔아버릴까? 네. 예. Exit strategy. 좀 어려운 주제를 고르구만. 네. 회장님께서 이제 이걸 넘기고 싶다고. 아 맞아 맞아. 네. 어 맞아. 네. 사실 내가 버리고 싶. 내가 회사에 정이 없어. 네 그렇죠. 네. 회장님. 아 그래서 궁금하죠. 근데 큰 것을 큰 것. 아하. 잘 안 들립니다. 아 이거 볼륨 조절 있어? 나중에 좀 깎아. 저 석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어쨌든 제이 씨가 뭐 이 회사를 이거 헐값에 판다. 헐값. 네, 뭐. 헐값에 판다. 헐값이 영어로 뭔가 제이. 헐값. 쉽. 네, 쉽. 일단 회장님이십니다. 네, 회장님. 네. 난 개인적으로 진짜 우리 재건들 웃음기 싹 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웃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대신 컴퍼니의 평생 문제가 뭔지 생각하나? 우리 제이 문제점. 문제점은 많이 없었지만 가장 최근에 갑자기 내가 이제 다른 회사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맞아 맞아. 엑스 스트래티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서 엑스까지 안 맞는 거 엑스 스트래티지 스트레... 오, 쏘리. 네, 그 한국말로 스트레티지. 스트레티지 방법에 그거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장애 웃기다. 제 동생이 자네 여기서 막내잖아. 슬픈 일이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네. 아 죄송합니다. 슬픈 일이 뭐가 있었나 한번 들어보죠. 회의에서 굳이 사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아니 있어. 우리 가족이야! 아까 뭐 정이 없다고 사실 내가 버리고 싶어. 내가 회사에 정이 없어. 우리 가족이야. 아니 실제로 가족이십니다. 아드님이십니다. 회장님 아드님이시라서 지금 여기 서기역할로 회의는 회의는 회장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진행한다. 우리 재공들이 이거 PPT라든 회의 아니야. 죄송한데 혼자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다 사실 너무 큰 거 같아. 볼륨을 줄이라니까 자네. 아 자네 마음대로 할 거면 자네가 회장해! 아 너무 아드님한테 뭐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아, 아드님이셨어요? 아니 실제로 가족이십니다. 아드님이십니다. 공과사는 다들 네. 웃지마. 웃지 마라고! 죄송합니다. 그래 뭐 우리 송진구는 뭐 우리 뭐 생각해온 게 있긴 하나? 그 제발 원래대로 좀 해달라고 의견이 방금 온라인에 나왔습니다. 자네들이 정할 건 아니야. 오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 화상 채팅으로 최대 주주들과 주주님 그래서 네. 뭐 말 똑바로 해주세요. 뭐라고? 저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해고가 뭐예요? 파이어. 파이어. 해고를 모르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고는 저 해외파, 이어파 하시라고. 미국에서 이런 상황에서 you're fired라고 자주 합니다. fired. F-I-R-E. you're fired. 과거 딱 외치면 돼요. 넌 해고 당했다. 네. 진짜? 좀 열심히 했네. 근데 가만히 있어보니까 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네. 자네 왜 말이 안 나? 자네 왜 말이 안 나? 아 볼륨을 줄이셨네. 아 뭐지? 이거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말도 볼륨을 좀 줄이셨네. 우리 물주들, 아 최대 주주들은 뭐라 하는가? 그 연기 꽁트 그만해달라고. 아 좋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그 보였죠 방금 도훈 씨께서 저희 실세다라는 것을. 네. 맞아 맞아요. 도훈 씨 다음번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나도 약간 좀 재밌었어 나. 다른 시 다른 시나리오로. 아 저 오늘 한 거 다 했어요. 여러분 다 해줬어요. 나 솔직히 재밌었어. 그래서 자네는 왜 말이 없는 거야? 아직도 하고 있네. 전화 쓴 거야. 지금 다 하고 있나? 나 윤우 우리 다 좋아해 주시고 뭐 삼행시도 했잖아요. 삼행시 갈까? 삼행시? 아 갑자기요? 아, 박성진 아. 박성진 뭐 왜? 그냥 물어봤습니다.
캐치 잘하네. 박수 사. 설레는 것도 있고 솔직히 긴장도 좀 하고 우리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 스튜디오도 진짜 오랜만에. 그렇죠. 우리 그 말씀하세요. 말씀하긴 하셔야 돼. 언제까지 하나? 말씀 몇 분이나? Come back.